유한타증권 부천 지점에 박현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 뭐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최근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선물이 굉장히 단기 매매 플레이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벤트성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시장을 길게 보지 못한 수도 있는데 최근 보면은 이게 방향성을 타진을 해서 솔직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8만 3천 원 갈 때 다시 9만 원 가고 다시 이제 3,300 뚫는다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시장이 빠지면서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고 단기로 매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핵심 같은 경우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방향성보다는 그때그때 단기성 이벤트성 플레이를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을 오래 들고 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 이번 주까지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경험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에는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더라도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즌을 조금 매매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 특징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를 한 이후에 어제부터 그 이벤트성 플레이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이닉스도 빠지고 삼성전자도 빠지는 상황.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 보시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이상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자체가 투심이 지난주까지는 무지 좋았으나 이번 주 넘어오면서 좋지 않은 상황. 소부장 섹터 같은 경우도 뭐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던 상황이긴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선반영된 플레이이기 때문에 약간은 약화되고 있는 듯한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엔터라든지 메타버스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받을 때 여전히 시세 같은 경우가 탄력적인 상황이고 오늘도 뭐 JFP 같은 경우가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한쪽 종목이 쉬면 다른 종목이 좀 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일단 2200명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좀 올라온 상황인데 뭐 SD바이오센서가 6% 정도 GDN이 한 1.8% 정도. 근데 그 종목 보면은 오늘 크게 올랐다가 지금 밑꼬리 달고 밀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굳이 매매를 하시겠다 싶으면은 트레이딩 구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조금 한 3, 4분 전부터 LNF 종목이 신고가를 쓰면서 2000일 섹터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드린 대로 엔터라든지 메타버스,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가 아직은 지금 시장에서 주도 섹터라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할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섹터 내에서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시세 탄력적으로 좀 봤을 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또 철강, 뭐 시멘트, 산업재 쪽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짧게 보고 계신 겁니까?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꺾여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시장 살펴보시면은 그런 섹터가 들어올 때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증시수 환급 폐지라든지 수출량을 줄이겠다라는 부분은 중국 정부에서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그거 같은 경우가 굳이 그 오르는 날 그냥 그 회자가 되면서 또 오르고 그다음에 또 빠지거든요. 이게 보면은 산업 전반적으로 섹터 봤을 때 연속성이 부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의 수준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오려면은 철강석 가격이라는 그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나와야지 그 연속성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말씀드린 김에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벤트성으로 계속 매매가 연속적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매매를 할 때는 이벤트적으로 들어갔을 때 다 그쪽 섹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요. 굳이 2차, 3차를 노려가지고 연속성을 기대할 필요는 없는 거고 시장에서 집중하는 섹터 같은 경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루트로이랑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의료 기자재 섹터 같은 경우는 코로나는 무관하게 실적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중이에요. 근데 다른 종목들, 뭐 최근에 아시는 구모도규라든지 기타 화학 섹터들 보시면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게 빠지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섹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제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물려있는 섹터 같은 경우, 시장에서 갖고 있지 않은 섹터 같은 경우는
잘 나오더라도 그게 단기적으로는 이벤트성으로 조금 오르다 말 수가 있으니 매매하더라도 집중하고 있는 섹터로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중기적으로라든지 단기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투자 포인트를 요즘에선 더 특별하게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대략적인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온 상황이에요. 리오프닝이 된다면은 뭐 화장품이 좋다, 어디가 좋다 이런 식으로 윤곽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윤곽을 나오는 거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으로 그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은 오히려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일단 아스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올해 제가 보고서를 보고 스터디를 해봤을 때 항공기 부품 섹터에 주목하자라는 보고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또 최근에 그 이 내용 회자돼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내년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항공기 수요 폭발에 대한 거가 충분히 가셔야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비해서 글로벌 항공사들이 지금 부품 수급을 타이트하게 재고 있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는 항공산업 회복 수혜가 가장 큰 국내 항공 부품 업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카이라 그러죠. 카이의 스팅어 사업 부문을 분산을 통해 설립된 항공 부품 제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인기가 있는 기종인 B737 E2라든지 이쪽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독점 공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신선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일단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실적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한 844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97억 정도 일단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수주보다는 내년 수주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가시적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높게 잡고요. 15,000원 잡고요. 단기적으로 크게 움직일 종목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고 꾸준하게 모아갈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6,000원 제재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아스트라는 종목을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